1995년에 그 사막의 달이라는 단편이 동아일보에 당선이 돼서 등단하셨는데, 작가가 되겠다는 생각은 언제부터 하셨는지, 원래 그게 꿈이셨습니까? 글쎄요, 그 작가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건 그게 한 33살쯤이었어요. 작은 애두 번째 낳고. 그러니까 작가가 되고 싶다고 뭐 되겠다 이런 건 너무너무 비밀이었어요. 그러니까 토설할 수가 없는. 그러니까 지방에서 여자애로 태어나서 그 특히 작가가 되겠다는 건 엄두가 안 나는 일이고 누구도 설득시킬 수도 없는 일이고 그 오랫동안 그냥 비밀처럼 간직한 채로 이렇게 접근해 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33살쯤에 그 작가가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 되겠다고 하는 그 진행으로 평생을 가도 좋다.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야 되겠다고 정했었죠. 그러니까 그 되기 전에 그 상황에 평생을 가도 하겠다. 그런 마음이었어요. 선생님은 특히 그 아주 도발적이고 열정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문체로 주목을 받아오셨는데요. 그런 문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특별히 훈련을 해온 것이 있는지 문체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. 그건 훈련이라기보다 그 사람 자체의 어떤 에너지 같은 거나 어떤 모양새구나 그 가지고 있는 것의 어떤 천성적인 것일 거라고 생각해요. 훈련으로 어떤 색깔 있는 문체를 만들어내기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오랫동안 그 표면 아래에 억눌려 있었고 갇혀 있었던 상태로 그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갖게 된그 도발성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천천히 뭔가가 이렇게 서면 나올 수도 없고 컬러 나올 수도 없고 이렇게 쏙 꽂혀 나오는 그 작용들 때문에 글쎄 어쩌면 그러니까 어떤 그 문화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여자가 가장 나중에 오지 않았을까 이를테면 뭐 향신료 이런 것보다 오히려 여자가 뒤늦게 나타나지 않았을까? 지금은 여자라고 할수 있는 여자, 말하자면 피임이 되고 또그 브래지어로 그 몸을 그 뭐랄까 이렇게 다잡을 수 있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또 시민권 그런 걸 가지고 나타난 게 사실은 여자의 그 출연이라는 게 실제로 얼마 안 되거든요. 얼마 안 되고 그 전에 그 어떤 야생성? 야생성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그 컨트롤 할수 없는,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여자가 존재해 왔다는 거죠. 그리고 누구도 그 통제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가질 수도 없었고 그런 어떤 방치된 자연성 속에서 우리 어머니들 뭐그 피임 이전에 정말 그 생기는 대로 애들을 낳아가면서 한 평생을 살았던 끊임없는 임신기 그게 불과 뭐 100년도 되지 않았잖아요. 그걸 생각하면 나는 여자가 가장 나중에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여자에 대한 과제는 얼마든지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성실해야 될 필요가 아직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도 내가 어떤 그 지방에서 이 문화의 변두리에서 자라면서 그 여자하고 남자가 너무나 분리된 채로 삶을 사는 걸 몸으로 보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그 짐승들, 야생적인 그 뱀이든 뭐 고양이든 이 짐승들과 가까워 보였고 여자들의 삶에 그걸 습득했기 때문에 그 습득한 몸으로 습득한 정신으로 이 어떤 도시의 문화 속의 여자들을 볼 때, 그, 내 나름의 어떤 시각으로 끊임없이 그, 테마들을 찾아내는 것 같아요. 등단작인 그 사막의 달에서도 나타나지만은 뭐 근친상간이라든지 불륜이라든지 가출 이런 어떻게 보면 탈윤리적이고 탈도덕적으로 보이는 이제 그런 사건들 정황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 사건들을 많이 등장시키는
시키는 그 의도가 뭔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. 그건 우선은 그 모든 그 틀이라는 거, 제도라는 거, 그것도 선이라든가 악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뭐 이 모든 그 가치가 그 지배자가 설정하는 질서라고 규정하고 있고, 그리고 물론 그 속에 그냥 부드럽게 편성해서 자기 방어적으로 사는 여자들도 많을 것이고 남자들도 많지만, 그래서 문학에서 조명해야 될 부분은 그런 어떤 안전장치 속에서의 그 습관화된 삶보다는 그 제도나 그 윤리성 이런 거를 좀 밀어내면서 그 텀들을 만들어가면서 그 개인의 어떤 그 자율성, 자유를 좀 더 강화시키고 확보해 주는 거, 그게 나는 또 문학의 한 그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리고 아직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그 제도든 뭐 윤리든 그런 거에서 좀 더 확대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주 그게 너무 개인들을 그 관념적으로 억압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,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, 좀 더, 뭐랄까, 움직임의 폭이 좀 더 생길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선생님 작품 속에는, 가출을 한다거나, 탈출을 하거나, 혹은 이렇게 떠도는 그런 여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. 이제 그런 그녀들하고 본인이 실제로 닮아 있는지, 여성으로서의 그 자신의 삶과 그녀들을 만들어내는 작업과 어떤 연관이 있겠죠. 어느 때는 이건 뭐 좀 신비주의자의 말 같지만은. 어느 때는 그 인생의 끝에서 나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. 그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그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그 외부에서 외부의 것을 발견한다기보다 오히려 자기를 확인해 가는 게 이 삶이 아닐까.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이미 다 가지고 태어났고 그걸 이제 실현해 가고 확인해 가는 과정이 아닐까. 그러니까 어떤 자기 부름에 대답해 가는 게 이 삶이다.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, 지금 내 모습이든, 혹은 내가 추구해서 썼던 글들이든, 그게는 그 말할 수 없는 어떤 통합의 느낌이 있어요. 그 통합의 느낌이 있고, 그 끝에서 어떤 모습을 보게 될지 나도 잘 모르지만, 묘하게도 어떤 확신감 같은 그런 것도 있고, 그래서 우리가 미처 그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는 거, 그런 느낌을 가지고 써죠. 근데 또 살고, 근데 그게 대해서 뭐 어떤 이점이나 어떤 주장이나 이런 걸 할 수는 없죠. 이건 하나의 또 자기 발견의 모색 같은 거니까. 그렇지 않을까요? 황진이에 대한 어떤 그 충격은,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교실에서, 여학교 교실에서 처음 느꼈는데, 그건 이제 그 스스로 가장 그 8천민 중에서도 가장 천하다는 기생을 스스로 선택해서 이 세상 밑바닥으로 내려섰다는 거, 그걸, 정말 그 뭐, 조선시대에 한 여자가 여성의 암흑기라고 하니 할 수 있는 그 시대에, 그 16세기에 그런 자결적인 선택을 한 소녀가 한 셈이잖아요. 우리하고 나이가 그게 같은, 내 여고생 시절하고 같은 나이였기 때문에, 그 우리 뭐 어머니나 그 윗세대만 해도 아주 그 의식적으로 캄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, 그것 사실 자체가 아주 충격적이어서 여성의 의식이 그 이후에 별로 나한테 왔을 때까지 다를 게 없었거니와 그 이미 있었다는 거, 그 첨예한 의식이, 그게 아주 놀라웠고, 그 뒤에 또 한참 있다가 그 유언을 읽게 됐어요. 그러니까 내가 죽거든 이제 동문방 물가에 버려서
그런데 뭐 살쾡이나 땅강아지라 이런 벌레들이나 들 나누어 먹게 해라고 그런 그랬을 때 거기에서 아주 그 자기 결정적인 생애와 그 끝에 그 유언에서 어떤 상상력이 생겨나기도 했고 커다란 어떤 자기를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선택했지만 그 과정을 지나면서 자기를 버린 그 모습에서 커다란 드라마 그 여자를 변하게 한 것 또 변할 수 있는 그 여자의 그 어떤 내부적인 가능성 그런 걸 상상하면서 어느 날 써보고 싶어졌어요. 지금 새로 이제 장편을 구상하는 중이죠. 설사 그냥 그러면서 이 생각 저 생각 또 뭐 보이는 대로 뭔가 이렇게 동기를 주는 조그만 조각들을 모아가는 중이에요.